예,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만나는 야인시대. 오늘도 이경영 전 의원, 박원철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한 달이 이렇게 빨리 가는 줄은 몰랐습니다. 두 분 만나뵌 지가 엊그제 같은데 한 달 훌쩍 지나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열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사람들을 만나는 횟수와 예. 인원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또 민원 청취도 많이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어떤 그 가치관을 설명하고 또 그 보는 분을 설득하는 그런 경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사 말씀에 많은 의미가 네. 지금 함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총선이 1년도 덜 남으니까 예. 서귀포시 지역구에 우리 이경영 의원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던데 역시 큰 뜻 이루시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무슨 총선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런 따뜻한 덕담이 오가는 박원철 의원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봄이잖아요. 봄이어서 네. 원래 나무도 한 50그루 정도 심었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행정지원 얘기해야 되니까 정말 아 그렇게 되나요? 네네 오늘 해결해야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두 분께서도 굉장히 좀 바쁜 또 한 달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사실 제가 도정질문 교육행정질문이 끝났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보면서 두 분이 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또 현장에서 이번 이 부분들을 많이 진행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렇죠. 내용도 잘 아실 거고 또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한데 다른 임시회 때와는 부담감이 다르죠. 다를 것 같거든요. 의원들이. 확연히 다르고 도정질의는 1년에 한 번 교육행정질의는 2년에 한 번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예. 의무화되어 있고 이번 같은 경우가 초선 의원분들이 13분이 도정질의를 했더라고요. 예. 도정질의를 했는데 이제는 초선이다 재선이다 구분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작년 7월에 취임한 이후로 업무보고도 했고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예. 예산심사도 했고 올 초에 조직개편도 지켜봤고 또한 원래 업무보고도 했기 때문에 도정 현안은 어느 정도 파악했어야 맞고 했다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경험치가 그만큼 쌓였으니까. 네네네. 그런데 상당히 아쉬웠죠. 아쉬웠는데 사실 그 도지사께서는 매일 뉴스를 쏟아내잖아요. 예. 예를 들면 뭐 행정체제 개편이다, 15분 도시다, 그린 수소다, 도심 예. 항공이다, 뭐 우주 항공, 뭐 제주의 우주를 뭐 우주 안전망 민간 우주를 뭐 우주 산업을 또 산업을 예. 육성하겠다 이런 것들을 쏟아내는데 도정질의는 뭐 윤상범 앵커께서도 보셨겠지만 언론의 주목도도 이번에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 같고 늘 보면 지역구 얘기를 많이 하시고 예, 아니면 예. 상임위에서 다뤄달 안들을 도정질의를 해놓고 예. 하면 도민들이 도지사는 계속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도의원들은 왜 저럴까? 아니면 왜 업무에 대해서 도장에서 협업할 건 협업하고 견제할 건 견제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 잘 안 보이네. 존재감을 좀 드러냈다라고 네, 보시는 거군요. 네. 이경영 의원님. 이게 도의원의 역량과 자질을 가장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지사와의 토론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이제 해결 방안 또 도의원의 그 정책 사안별로 이거를 이제 또 나아가서 이제 제주도민들의 이제 민원 해결의 최적의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고자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저 같은 경우도 서귀포이지만 아침 6시에 출근해서 그 자료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 본회의장에 가서 이렇게 대응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상당히 신중하고 집중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소 좀 불미스러운 일도 생겨서 좀 뭐 의외가 좀 과거 예. 우리 때하고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그 얘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불미스러운 일이라면 뭐 좀 뭐 그런 뭐 언론에도 이미 발표된 바도 있었지만 예. 네. 아, 뭐 거래했던 거요. 네, 네. 임시회 기간 동안에 네, 네, 네. 이겼습니다. 아쉽죠. 네. 그러니까 그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두 분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경영 의원님 말씀 잘 듣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그 내 밑으로는 도장 주문할 때 6시 이전에 나와 딱 그. 아, 그 얘기는 늘 그 도정질의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연 1회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반기 작년 하반기에 도정질의 모습은 어땠는지를 예, 예.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준비를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이고 좀 전에 아까 이경영 의원 말씀처럼
관련 자료라든지 이건 본인 직접 수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많이 또 찾아봐야 네. 되는 또 알아야 질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이제 뭐 지역구 민원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들도 좀 있었고. 그 도의원은요. 지역구를 대표하는 대표성도 있지만 제주도민 전체를 볼 줄 아는 그런 역량과 자질을 갖춰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선배 입장에서 좀 아쉬운 면들을 두 분이 총평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의원 출신인데 많이 속상해도 이 얘기는 우리 현역 도의원들 좀 얘기 좀 청취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정질의에 대한 무게감, 예. 도의원에 갖는 무게감. 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 이건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네, 몇 가지 이슈를 저희가 좀 짚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부에서는 그 재외 동포청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이게 지금 재외 동포 재단이 제주도에 있는데 이게 청으로 승격되면서 제주도를 떠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뭐 인천이 뭐 거의 확정됐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 발표는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제주도에서는 이 재외 동포 재단이 떠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를 잘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질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지역구 였었던 아 맞네요 지역구 였었던 예. 서귀포시 혁신도시에 위치해 있고요. 제가 사실 처음에 도의원이 당선돼서 혁신도시의 유치기관이 안론기관이 국제교류재단하고 재외동포재단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서귀포시장님하고 제가 현역 그때 당시 도의원이었는데 도의원하고 그다음에 담당 국장님 이분들이 예. 시위성으로 촉구결의를 등을 하면서 적극 교섭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에 온 것이 국제교류재단하고 재외동포재단이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그 조건을 어떻게 달았냐면 토지하고 건물을 서귀포시가 전부 부담을 하고 예. 자기네가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들어오겠다 해서 아니 우리 국가 예산으로 들어와 이제 왜 제주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쓰느냐 해서 제가 문제를 지적했고 예. 결국은 이제 그 지금 현재에 지금 상주하고 있는 기관이 서귀포시청 별관으로 쓰고 있었던 제2청사로 쓰고 있던 그 기관에 이제 들어오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시민들하고 공직자들하고 시장 뭐 지역구 도의원들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오도록 했던 기관입니다. 여기가 예.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저도 지금 요즘 그 시위에 좀 일부 참여하고 유치와 관련돼서 저 응원도 하고 예. 서명도 하고 그런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시는데요. 그때 저도 옆에서 지켜봤어요. 예. 당초에 9개 기관이 오기로 했었죠. 2005년부터 이제 그 계획이 추진이 되기 시작을 해서 2019년 1차 완료가 됐는데요. 제주에는 9개 기관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해외동포재단이 제일 늦게 입주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상당히 우리 이경용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노력을 해서 약속 지켜라 이렇게 했던 부분도 생각이 나는데요. 이거는 저는 그 우리가 해외동포청으로 이 승격이 됐다고 해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당시 2005년도 참여정부에서 1차로 153개 기관을 선정을 해서 지방으로 이전을 하기 예.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완료가 됐는데 완료돼서 해외동포재단이 작년 10월에 정부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면서 동포청으로 승격되기에 이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기관이든지 자기네 기관이 상급기관이 되길 원해요. 그렇죠. 그건 원하기 때문에 해외동포재단은 예. 원래 여기 와서 해외동포청으로 승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존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50개 기관을 2차 지금 중앙정부 기관을 지방 이전 계획이 지금 발표가 되면서 하반기에. 거기하고 딜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든요. 근데 예. 저는 이거는 소위 뭐 위성훈 의원께서도 뭐 원칙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예. 대처 방법이 저는 잘못됐다. 그래서 서귀포 시민들이 지금 범국민운동본부도 펼치면서 예. 어떤 분은 삭발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여기에 이전하기로 한 계획 자체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거고 적법하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게 승격했다고 해서 갈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당초에 이분들이 아마도 그
이주 기관들이 오게 되면 그 해당 지역의 교육이나 의료나 주거의 문제를 해결해 줘서 그래서 가족까지 내려와서 예, 예. 해당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당초의 목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원 조례도 제정을 하고 해서 상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지원들도 해주고 있는데 제주는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질 못해서 어떻게 보면 주말에는 또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많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부 기관들이 행정기관을 뺀 나머지의 중앙기관들이 지역에 이전하겠다는 당초의 목적대로 해외동포 재단이 청으로 승격되면 제주 위상도 그만큼 높아지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저는 예. 정치권들도 나서고 지사께서 이건 나서야 된다. 그러니까 예. 애초 취지대로 뭐 한다면은 사실 청이 되더라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말씀이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실론인 것 같은데 예. 도정지리 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다른 지역은 유치전에 힘쏟고 있는데 오지사는 내줄 생각만 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이 나왔고. 이거는 좀 과도한 편인 것 같고요. 그런데 네. 오영훈 도지사의 이야기는 재외동포청이 있다고 혁신도시가 제 모습을 갖추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말 속에 어차피 지금 다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면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럼 다른 걸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게요. 예. 그 오영훈 지사님의 사고도 일부 존중은 해요. 그러나 예. 이게 중앙정부 기관을 제주도에 가져온다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가져왔잖아요. 예. 그 가져왔으면 그 노력을 가지고 가져왔으면 그것은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이고 승격을 하더라도 우리 박원철 전 의원님 말씀대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혁신도시에 가보시면 지금 제대로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예. 그럼 거기에다가 또 다른 교환까지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제주도정하고 지역구기원하고 지역구 도의원이 나서야 되는데 지역구 도의원도 오영훈 지사하고 발언 비슷하게 줄 것을 줘버리자라는 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국가 중앙정부기관은 한번 줘버리면요. 다시 가져올 수가 우리 제주도의 그 힘이 정치적이 그만큼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당초 혁신도시를 유치할 당시에 상주기관 선정을 충분히 논의를 했거든요. 예, 예. 이미 결정된 것이고 논의를 해서 예산 투입하고 조직인원 다 투입을 해서 서귀포시 혁신도시에 오게 된 것인데 이제 와서 편의성과 접근성만 중시하면서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 예, 예. 그러게 되면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분이 나쁜 게 뭐냐면 줬다가 뺏어버리는 거예요. 줬다가 뺏어버리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예, 예. 이게 그 이 처음에 이제 6월 달에 그 결정을 할 때 예, 예. 이걸 가져가는 대신에 다시 걸 주겠다라고 조건부 제시를 하거나 서면 합의가 된 게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경용 의원 말씀에 저도 동의하면서 예, 예. 지금 2차 중앙기관들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하는데 하반기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360개 중에 제주에선 TF팀을 구성해서 24곳을 선정했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예. 해서 거기 뭐 공항공사, 마사회 사실은 1순위가 한국공항공사, 예, 2순위 한국마사회 뭐 예. 이제 뭐 폴리텍 때 뭐부터 시작해서 쭉 하는데 예. 우리가 1차에 우리가 9개 기관을 9개 기관을 우리가 선정했다고 내려보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주가 정치력이 제일 약하기 때문에 예. 그 9개 기관 중에 뭐 공무원 연금공단이라든지 뭐 국세청 뭐 주류심판원이라든지 사실상 이름만 있는 기관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외동포재단이 지금 해외동포청으로 승격이 되면 예. 그나마 한 200여 명의 기능도 확대되기 때문에 200여 명의 차관급의 청이 예. 예. 생기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국가가 지방 간의 약속이죠. 약속을 지켜라 하면 간단한 문제예요. 예, 예. 이거를 가지고 딜하겠다. 제주 정치력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1순위, 2순위, 뭐 3순위, 4순위까지 정해 놔서 뭐 이제 24개 기관을 뭐 유치하겠다. 그거를 마치 지금 발표되는 것이나 제주도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 해외동포청을 내주고 다른 뭐 기관을 가져올 것처럼 하는 인상을 보이는 건 저는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 예. 1단계는 완료됐거든요. 2019년 완료된 사업입니다. 완료된 사업은 사업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주가 그동안에 못하거나 지원해준 부분들이 예. 있었는지를 보고 거기를 보완해주면 되는 것이고 2차는
각자 나름대로의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분이 한 목소리를 내시는데 알겠습니다. 뭐 약속도 못 받으면서 헛물만 켜고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다른 유치하는 기관이 있다면 그건 그거대로 유치를 하는 것이고 재외동포청은 여기에 남겨야지 왜 거기에 대해서 그 얘기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오영훈 지사님은 예. 지금 공무원 인원수에 좀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재외동포청이 인원수였는데 예. 숫자. 재외동포청이 인원수 조직은 약하지만 예. 이게 제주를 세계에 알리는데 가장 좋은 조직 기구예요. 그 사람들을 제주의 현장에 와서 제주를 실제로 느끼고 피부로 느끼고 그럼요. 제주를 세계에 알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홍보 기관으로서 아주 좋은 750만 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예. 우리 저 우리 그 도민 운동본부의 강영식 위원장님이 이제 그 예, 저도 같이 이제 시위를 했지만 예. 설명하고 있지만 상당히 이게 불만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그 서귀포에 있는 국회의원님이 양당 대표들과 합의된 부분이니 도민운동본부가 다른 정책기관을 유치하는 쪽으로 운동을 해주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강영식 위원장님이 단호히 거절했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가 나 있고요. 지금 최근에서야 이런 여론을 그 의식해서인지 그럼 국회에서 이제 태도 변화를 보이면서 예. 제주도에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그 태도 변화를 하는 거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적극적으로 서귀포에서 뺏기지 않게 하고 더 나아가서 국회의원이라면 마사위도 가져오고 예. 공항서도 가져오고 예. 그 외에 또 다른 것도 가져오고 예.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볼 때도 이건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논의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걸 저희가 긁어붓으로 만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 이경윤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정치권에서 뭐 그 실무대표단으로 참여 뜬 것 같다. 여기에 예. 대해서 명확히 해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해져야 돼요. 아니 이거는 정책 수석 자격으로 참여해서 서명했다는 걸 본인이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요? 위성권 의원이요.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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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양, 여야 양당 원내대표하고 정책과장, 정책 수석 3+3이 만나서 제외도 동포청을 수도권으로 이전한다는 문서에 서명하고 합의했다는 설명을 위성권 국회의원으로부터 강영식 위원장이 들었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와 있고 강영식 위원장 직접 만나서 얘기 들어도 그 사실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뭐 과거는 들었다치도록 예, 예. 오영훈 지사님하고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도의원도 해야 되는데 도의원도 또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해서 가져왔는데 예, 예. 그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렇게 시민들 도민들이 가져왔는데 이거를 줘버리고 다른 걸 가져오자 이거는 정치력의 부재입니다. 이게 설레 한 가지만 예. 더 할게요. 시간 때문에 막 하는 예, 것 같은데. 저외동포재단이 해외동포청으로 바뀌어서 가버리면 예. 그러면 지금 들어와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나 국립기상과학원이나 한국정보화진흥원이나 국세공무원교육원이나 국세청 주름연허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국세상담센터라든지 여기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예. 상급기관이 된다면 이 사람들은 가겠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다 보내줘야 되는 거죠. 나쁜 설레가 된다. 나쁜 설레가 되는 거죠. 예. 또 하나는 또 이제 36개 기관 아니 우리 24개 기관 중에 몇 개 올지 모르겠지만 예. 거기도 나중에 또 이제 청으로나 승격하게 되면 우리도 가겠습니다 하면 보내줘야 되는 그런 안 좋은 설레를 남기게 되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자 시간 없다는 거 눈치채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1부는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오랜만에 그 또 단합된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뭐 기분 좋게 듣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다들 도의원 도정 그리고 국회의원 다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로 1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죠.